홍인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말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또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미국이 드론이나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미국도 협조하고 이스라엘도 정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 그 시아파 친이란 반 이스라엘 그 게릴라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비정부 단체 중에는 무력이 가장 세다고 알려져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정황이 확실히 감지돼서 선제 공격으로 전투기 100대가 가지고 수많은 곳을 폭격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로부터 10분 뒤 헤즈볼라 측에서는 로켓을 320발을 발사해서 예. 양측의 소규모 국지전, 그러니까 포사격과 공습을 네. 교환한 셈이죠. 그래서 헤즈볼라 측에서는 네. 지난달 30일에 자기들 최고 사령관 중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암살로 살해당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복을 하는 건데 그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고, 미국은 항공모함은 두 대를 그 중동 지역에 파견해 있고,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이 지금 이란에도 이스마일 하니예라고 이저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하마스의 리더 최고 네. 지도자를 폭사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여부가 지금 제일 관건인데, 네.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는 데 치중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는 이렇게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1차적인 보복은 끝났다라고 헤즈볼라가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헤즈볼라는 적어도 며칠 동안은 좀 잠잠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를 또 공습해가지고 70명을 또 아이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치? 거기 가자지구에 있어서의 휴전협상이 카이로에서 진행됐는데 네. 주말에 서로 비난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아직도 협상 타협 여지가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그 주장이 세요. 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회랑, 그리고 가자 지구를 중간에 있어서 북쪽과 남쪽에 가는 회랑을 자기네들이 장악하면서 네. 사실상 주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휴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더 양보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개인적으로 자기 그 형사 소추당할까봐 자꾸 협상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서는 협상을 결렬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타냐후가 문제군요, 결국은. 네타냐후 문제죠.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도 네. 지금 저 협상파인 이스마엘 하니예를 폭사시켰는데, 예. 협상파를 폭사시키니까 강경파가 다시 득세해서 작년 10월 테러한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협상이 어렵게 네타냐후가 자꾸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진행 상황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지금 국내에서 이제 독도 지우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지하철에 독도 조형물을 없앤다든가 전쟁 기념관에도 지금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다든가 그 외에도 지금 독도 방어 훈련도 하지 않는다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일 외교적 제가 측면 아마 봤을 한때 예. 1년 전쯤에 서울의 소리 방송하실 때도 네. 제가 독도가 위태롭다, 제가 그런 아. 말씀 드렸는데, 아, 설마 그럴 리가에 그러셨는데, 네. 저는 독도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고, 네. 뭐 동해도 동해가 아니라 시 오브 저펜 일본해로 지금 네. 거의 막그 미국이 또 그걸 많이 후원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하죠. 네. 역사 왜곡 계속하죠.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죠. 예. 우리가 그 오염수 방류하는데 오히려 그걸 비호하고 나섰죠. 예. 그다음에 저 징용이나 그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예. 측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해 가지고 네. 일본의 일제 통치를 거의 합법화 시켜 주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거든요. 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여러 가지 그 역사 기관이나 역사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 기관의 수장을 일제가 합법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고, 글쎄 말입니다. 마침내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네.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네. 그 광복절 행사가 세 수로 쪼개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게 독도거든요. 아, 이제 마지막이죠, 독도가요. 근데 독도 방어 훈련을 금년 상반기에는 안 한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근데 안 한 건 아니고 하긴 했습니다. 8월 20일 날 했는데 뭐 비공개로 이게 1996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실시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방공 전력을 빼뜨리고 소규모로 그리고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이 왔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안 하나 보다 했는데 21일 하긴 했는데 비공개를 했고 네. 해병대 병력 동력 독도 상륙 이런 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마지막 남은 게 독도인데 네. 독도 그 안국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도 그 철거하고 네. 그 저 전쟁 기념관에 있는 조형물도 철거하고 네. 암암리에 네.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다 이런 게 다 일련의 맥락 속에 일본을 숭배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윤석열 정부는 뭐 친일이 어떠냐 이러면서 나가는데 뭐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끔찍하군요. 그러면 기시다가 뭐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고 자기 총리에 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인데 9월 초에 방한해서 윤석열과 정상회담 하겠다 그러는데 왜 오는 겁니까 기시다는? 그렇죠. 9월 이 저 총리를 관둔다는 거는 네. 자민당 총재가 돼야 저 총리직을 계속 하는데 자민당 네. 총리 선거가 9월 말에 있거든요. 네. 그때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초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오는 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저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레임덕이고 이제 마지막 별 의미 없는 총리니까 네. 요번에 와가지고 혹시 뭐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서비스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하도 일본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서비스를 하는데 퇴임하는 총리의 발언이니까 무게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제일 지적으로 내세우는 게 바이든과 함께 한미일 그 안보 공조를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화하는 걸 확실히 해두고 쇠기를 박으려고 오는 게 아닌가. 네.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마다 전 불안합니다. 뭘 또 양보할까? 독도 아니에요, 그거? 아, 글쎄, 독도까지 독도 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설 테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 독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영유권 주장을 안 하겠다. 공개로 하고 조용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영유권 주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안 하면 그거는 진짜로 탄핵감이죠.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가 걸려 있는.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매년 행사하고 네. 거기 뭐 관료들 다 보내고 이번에 우리 독도 훈련했는데도 일본의 그. 저 외무성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다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그 독도 지키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와서 일거에 장악할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있겠네, 진짜. 사실 그거를 막을 힘 정도는 있거든요. 예. 일본하고 전면전하면은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독도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무리한 행동은 안 하겠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처럼 친일 정부가 계속해서 들어선다면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이, 독도 그거 뭐 넘겨주고 일본이랑 친해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예. 에, 그렇게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영토여야 네. 그 지역에 엄청난 그 바다 수역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자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제발 그거라도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처에 와서 훈련하면서 우리 전쟁을 각오하고 막아야죠.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지금 독도 방어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일본 극우 세력이, 네. 일본 정부는 아니고, 민간 극우 세력이 독도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거 막으려고. 아, 그것이 독도 방어훈련?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상륙하면, 그거 막아야 돼요. 그것이 그거 하는 건데, 해병대가 상륙해서 그거 막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상륙훈련 같은 건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야. 그럼 만약에 진짜 뭐 일본의 자위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극우 세력 네. 민간인들이 독도를 점거했다. 네. 그럼 우리는 그냥
내쫓아야죠, 당연히. 안 내주실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아예 그건 하겠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도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지금 저 아이 저를 저 국립외교원장 그거 저그 그만두게 한 것도 이게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제가 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소송도 안 하고 그렇지만, 예. 아니 법을 어기는 걸 이렇게 우스개기고 국토에 대해서 국토를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건 탄핵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차기에도 또 그런 정부가 들었으면 위태롭다. 저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는 결국은 미국이 뒤에 있다. 그것이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인가요? 그 1년 1주년 이제 지났죠, 바로. 그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가 한미일 연례 안보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 한국과 일본, 미국 포함해서 군사 부분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본에다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미사일은 초기 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쏘느냐 안 쏘느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구가 둥그니까 자기네가 위성에서 보면 몰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데, 미사일 발사 징후.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얻는 정보는 미사일 착지 지점이 일본 너머로 쏘거나 뭐 그럴 때는 일본이 알려주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그거를 빨리 간파하는 게 우선이고, 그건 미국의 정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방패를 자임하고 나선 격이죠. 그거를 명분은 북한의 공격 위험, 그거를 방어하는데 일본이 도와주면 유엔군 사령부도 있고, 그 후방 기지도 있고 조금이라도 날거 아니냐, 이걸 내세우는데, 그거보다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 비슷하게 준동맹이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안보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도 어렵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수습합니까? 평화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절대로 못하거든요. 거의 분명히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통일을. 북한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통일을 포기한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통일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느낌마저 들어서 좀 오싹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죠. 어떻게 보시죠? 통일의 방식이 평화적으로 지금까지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해가지고서는 화해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그 국가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공동체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통일로 간다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통일의 방법은 한민족 공동체의 방법처럼 평화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통일 가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무너지는 거. 세 번째는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되는 건데, 북한이 핵이 있는데 전쟁에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서울만 폐허되고 말지. 물론 우리도 북한에 피해를 주겠지만, 시민들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게 거의 명확한데, 전쟁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3대 전략으로 간다는 건데요. 국내 여론을 통일하고 통일 기반을 다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의 정보권을 더 확대시키는, 북한의 주민들한테 피라살포라든지 그런 걸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지지 여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로 가는데 무슨 통일이 됩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면 통일이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걸 간절히 윤석열 정부한테 호소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협력을 아무리 강화해도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관계를 가져야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세기의 경일기 같은데, 지금 왜그 통일 독트린에서 지금 원장 그 아주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히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서 북한하고 통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그거는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데요. 네, 그 속성이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일 관계로 국론이 완전히 3분되고 막 4분되잖아요, 지금.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하고 뭐 그 네. 뭐 과거사 문제 따지지 않고 예. 우리 국민의 인권은 경시하고 도외시하고 일본의 일제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네. 국내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찢어지잖아요. 가뜩이나 여야가 대립하는데 국내 여론은 그 완전히 분산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네. 국지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이 정부가 좋든 싫든 국민들은 그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제가 오해라고 생각되는데 네. 자칫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믿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왜냐하면 북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어떻게든지 분단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예. 분단 비용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까지도 하면 대한민국 경제나 그 손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북한이 뭐 전쟁하는 거 두려워하는 정권이에요. 그리고 병사들 수천 명 죽는 걸 두려워하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병사들이고 국민들이고 몇몇 43명 천안함에서 폭사했을 때 그 천안함의 그 병사들도 애도하느냐고 몇 년을 국민들이 애도하는데 네.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전쟁이 날까 조심해야 됩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 기운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북한은 가뜩이나 지금 정권 유지가 급급한데 예. 북한에다 삐라살포 계속하고 북한에다 정보권을 확대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은 사기꾼이다 뭐 적재자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정은은 가뜩이나 정권 유지가 급급한데 그러면 그 착하지 않은 독재자가 이른바 그 인권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독재자가 예. 뭔 짓을 할 줄 압니까? 그 관리가 되나요? 더군다나 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호의에 기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지전이라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한테 압도적으로 압승하리라고 장담합니까? 우리가 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논리대로 하면 네. 미국한테 당당히 얘기해서 핵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미국한테 자주적으로 해서 핵이라도 만들었으니 제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네. 미국한테는 그냥 선의에만 기대고 정작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한테 언제든지 핵으로 쏘겠다 그러는데 네. 쏘면은 100만 명이 죽고 한 발에 100만 명이니까 몇 발 쏘면 서울이 완전히 다 불모지가 되는데 예. 아니 뒷감당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하냐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앞으로요? 예. 앞으로 글쎄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지만 별로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네. 끝나기를 기대해야죠. 근데 아직도 거의 3년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미대선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지금 인터뷰를 하시나요? 미대선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인터뷰 지금 미대선 어때요? 지금 민주당의 누굽니까? 저 오늘 네. 오늘 나온 그 저 여론조사 이하면은 해리스가 7% 앞서는 게 나왔어요. 어, 굉장히 크네요. 어? 7%도 앞섰는데 네. 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그 총체적인 지지율도 7% 앞서지만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무당층의 지지가 훨씬 높고요. 해리스가 무당층.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 어디도 지지 안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네. 중도층 지지가 거의 두 배 앞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극우고 해리스는 그냥 진보니까 중도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종이나 젠더, 그러니까 네. 남성, 여성 그 성을 고려해서 투표해 보라 그러면 그 해리스 지지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케네디 대통령 조카잖아요. 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 네. 이 사람이 민주당 터전인 그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3에서 5% 지지를 받고 있다가 트럼프가 장관직을 준다라고 틀림없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트럼프 지지로 나서서 같이 유세도 했는데 아이고. 같이 유세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 지지층에 이렇게 케네디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표를 던질 거냐 할 때, 케네디가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그 5%가 다 트럼프를 지지하면 역전될 수도 있죠. 그렇죠.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없으면 누굴 투표하겠냐 했을 때, 해리스는 3%, 그 다음에 트럼프는 2%가 늘어서 오히려 해리스 지지가 더 많은 거예요. 나눠 갖는 거군요, 일종의. 나눠 가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눠 갔느냐, 완전히 케네디를 너무 좋아해서 케네디가 트럼프 찍으려니까 케네디를 찍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1% 정도는 해리스가 손해보더라도, 근데 1% 이상 더 1%가 아니라 지금 7% 이기는 것까지 나오고, 7개 경합주가 문제인데, 7개 경합주는 아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7개 경합주에서도 대체로 바이든 때는 7개 경합주 중에 5개 내지 6개에서 졌었거든요. 지금은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6개 내지 5개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경합주가 문제인데,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하면 해리스 쪽으로 지금 현재로선 해리스한테 기울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9월 10일입니다. 네네. 그때 뭐 변할 가능성은 거기서 없습니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리스가 지금 미지수인 거는 아직도 정책에 대해서 정강 정책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대선 토론에서 정강 정책 가지고 이제 정면 대결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아 역시 해리스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대선 토론을 한번더 하든지 안 하면 안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9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날인가, 10월 1일이죠. 10월 1일에 부통령 후보들 경선이 있는데, 해리스가 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를 잘 뽑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노리는 미국 그 저학력, 저소득자들을 파고드는데, 그팀 월즈가 굉장히 효용 있는 후보기 때문에, 백인이고, 그리고 중산층 이웃집 아저씨, 그런 스타일이어서, 지금 부통령 후보 저쪽은 완전히 흙수저지만 예일대 법대 나오고 재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벤스는. 그러니까 저쪽보다도 호감도가 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호감도가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부통령 후보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아직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그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그대로 승계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합리적인 정책을 하는 사람은 해리스고, 트럼프는 좀 극단적이어서, 그리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잖아요.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게 자기를 위해서 정치라니까. 해리스는 자기는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해리스가 좀 무난한데,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거의 무시하고. 이거는 바이든뿐 아니고요. 예.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미국 사람이라면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겠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북한하고 대화 한번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더해요.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아이고. 검사 출신 보셨잖아요. 예. 선악을 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가리잖아요. 똑같구만. 김정은은 나쁜 놈이라고 또 이번에 대통령 수락 당선이 아니라 연설에서. 후보 선출 연설에서 김정은은 나쁜 놈인데 트럼프는 구해왔는데 나는 그런 독재자하고는 절대 웬만해서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빠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뭐 온건하게 정책이 되고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남북 간에 대화 안 하고 북미 간에도 대화 없이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트럼프도
대화로 북한하고 대화를 확실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가 대화 쪽으로 전환되려면 트럼프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있고 해리스한테는 거의 기회가 없다. 이런 점이 참 지금 오른 날 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 남북 관계는 더욱더 대립 갈등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은 국지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네. 휴전선에 다 이렇게 장벽 쌓고 하는 거 보면은 전쟁까지 네. 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전쟁할 사람이 그 길목에다가 장애물을 자꾸 건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유사한 거. 네. 국지전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휴전선에서의 총격, 상호간의 총격전 이런 거 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겠냐 그거죠. 우리가 물론 뭐 인명을 중시하는 것도 우리가 훨씬 더 손해지만 네. 서로 100명씩 죽었다. 그러면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국민적으로 애통하고 누가 더 피해를 느낄까요? 네. 김정은이가 북한 병사 100명 죽으면 굉장히 슬퍼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금융이라든지 무역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한국의 국가 신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설사 이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에 약간 퍼주기를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설사 약간 퍼주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달래서 이, 그, 서로 간의 평화를 지키면 국가 신인도 올라가는 금액이. 네. 퍼주기 하는 금액의 몇 배나 더 벌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경협을 네. 하면 훨씬 더 많이 벌고요. 원장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네. 민주당이 빌 클린턴 정권 아니었습니까?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근데 DJ가 선샤인 팔러스를 내걸고 미국 의회도 설득시키고 미 국무부도 설득시켜서 네. 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울브라이트인가요? 국무장관이 북한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그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니 당연하죠. 우리 미국은 한반도에 네.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아. 자기네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북한을 어쩌고 저쩌고 북한하고도 대화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데 너무나 북한하고 그 대화 상대로는 까다로운 상대니까 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을 안심시킨 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심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한미 간의 신뢰를 쌓고 그 대신에 대북 정책은 우리의 뜻을 좀 따라달라. 아. 그래가지고서는 그 네오콘인데도 그 누굽니까? 아들 부시를 설득해가지고, 남북 간에는 6.15 정상회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등장해서도, 어쨌든 개성공단도 하고, 화해협력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하다 못해, 그 뒤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맞아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는데 그 뒤에도 이명박 정부조차도 그렇게 북한한테 초강경 정책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노태우 정부도 보수 정부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하고 유엔도 같이 가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왜 윤석열 정부만 보수 정부라고 그렇게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인 사람들이 예. 보수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셔서 미국의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인 닉슨이 중국을 네. 방문해서 중국하고 화해협력해가지고 소련을 견제해서 미국은 거의 빈용들이지 않고 소련을 견제해서 미국의 국력을 절약했듯이 네. 우리도 보수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은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북한한테 퍼주기 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서 화해협력적으로 가면 정말로 국민 지지도도 올라가고 야당도 아마 협력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해도 안 듣는 거지. 차라리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데 네. 저를 만난다면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주변에서는 그런 조언을 하는 참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있으면 저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상황이 또 급변하기 때문에 원장님 또 모셔야 될 사항도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